이렇게 되니까 뭐 방이 가득 차네요. 저도 초선부터 해서 이제 다선 의원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했는데 하게 되더라고요. 아마 여러분들을 초선 의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다선 의원님들도 동네 가시면은 아유 왜 또 정치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참 다짐이 생기고 또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그러한 순간순간이 있습니다. 오늘 아마 지금 처음 이 자리에 모임에서 다짐하시는 그 다짐이 계속 초심으로 우리를 이끌었으면 합니다. 우리가 108석이라고 하니까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108석이 큰 숫자입니다. 108, 이거 굉장히 큰 숫자죠. 그리고 또 우리는 여당 아닙니까? 우리 뒤에는 대통령 계시고 또 우리 옆에는 큰 그 정부의 모든 기구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강력한 정당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시고 절대 용기나 힘을 잃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 그만큼 책임이 많아서 우리가 늘 당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이 정당이 우리들을 굳건하게 만듭니다. 지난번 21대 마지막 그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우리 21대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단결 그건 참 놀라운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. 우리 22대는 21대 선배들이 그 어려운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뭉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건히 뭉쳐서 정말 국민들에게 마지막 감동을 선사했던 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굳건히 뭉치는 우리 당이 되었으면 합니다. 우리가 흔히 선당후사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뭐 많이 고비를 넘기면서 그 말을 되새기고 했습니다. 선당후사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에 가는 길을 아주 올곧게 해왔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. 그러나 우리 당은 당 자체만으로 또 우리 옆에 있는 정부나 우리 뒤에 계신 대통령만으로는 강한 정당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.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함께하는 정당일 때만 우리가 강하고 굳건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선민후당의 정신을 결코 잊으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국민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약해진다.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의원은 약하지만 우리가 당으로 될 때 큰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면 우리 숫자에 불과하고 그야말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법기관 국회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연찬회에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저도 귀담아 들어서 제가 지금 맡은 일이 빨리 정상적인 당으로 가는 길에 그 모든 험한 길을 다 잘 평평한 좋은 길로 평지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또 무슨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경청하고 반드시 저희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나 당을 이끄는 데 있어서 꼭 존중하고 참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